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행위가 김승훈이에요. 어제 우리나라 문화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사실 이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런 날이 오게 되면서 사실 되게 슬픈 날이었죠. 세계 최고령 음악 프로그램 MC로 기네스북에 수록이 되었었던 분이죠. 송해 선생님, 송해쌤이 어제 명을 달리하셨죠. 별명으로는 일요일의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심 역사 컨텐츠로는 바로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아, 채팅 끌게요. 네. 세계 최고령 MC, 일요일의 남자, 대한민국 역사의 증인, 송해 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사실 이 컨텐츠를 이제 어제 아침에 뉴스 속보를 보자마자 바로 이제 제작을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후랑 저녁에 각각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제 서울 도심에 좀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가기 전에 미리 이 프레젠테이션 만들어 놓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또 추가된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작은 6월 8일이지만 네, 바로 만들었으니까요.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네, 이 송해쌤의 양력을 보도록 할게요. 아, 이 사진은 그 이제 그 중앙일보 쪽에서 이게 영정 사진을 평소에 그 찍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본명은 송복희를 사용하셨어요. 송복희가 본명이고 예명이 송해예요. 여기서 송해 바다 해자거든요. 이 바다 해자가 해주의 해자랑 똑같아요. 그 고향이 해주여가지고 그 해주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예명을 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일본 이름도 있기는 해요. 그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당시 1940년대 기준으로 80% 이상은 창씨개명을 했어요. 배급을 받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당시 일본 이름은 키무라후키라고 썼다고 해요. 본관은 여산송씨고요. 이 여산송씨가 또그 유명한 분이 또 있죠. 그 국악인 송소희씨가 여산송씨인데 이 송해쌤이랑 그 송소희씨가 같은 학렬이래요. 거의 이제 그 나이로는 그 할아버지뻘인데 할아버지랑 손녀뻘인데 이게 학렬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학렬이 같으니 뭐 그쵸? 아무래도 뭐좀 그럴 거예요. 뭐 막상 그 할아버지라 불러드리기도 아마 그랬을 거야. 그리고 이제 생물시기 1927년 4월 27일생이었고 2022년 6월 8일 어제 떠나셨죠? 그래서 만 95세를 사셨고 사실 또 그래도 95세를 넘기셨어요. 그래서 출신 지역이 황해도의 재령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주 옆에 바로 재령이라고 있는데 북한 행정구역 기준으로는 지금은 황해남도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해주예술학교, 그러니까 대학교가 해주예술학교 성악과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병역 이행 여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였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불교 방송 쪽하고 인연이 많으셨는데 이 배우자분이 프로테스탄트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우자분의 장례에 한해서는 개신교식으로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예계 데뷔는 1955년 창공학 극단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5월 23일부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래서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부문에서 역대 최고령 진행자 기록으로 이름 올렸어요. 2022년 4월 12일에 방송됐던 그 기록이고요. 이 시점으로는 만 94세 11개월 16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모저모가 있다면 취미가 운동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리고 목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 거의 매일 목욕탕에 가셨대요. 그래서 대중 목욕탕이 이 16시 때가 그 물을 새로 그 가는 시간대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제 모르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목욕탕이 아침에 시작해서 밤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가끔 밤에 목욕하러 가면 이 목욕탕이 물을 빼더라고요. 그런 시간대가 있었고, 근데 이제 요즘은 그 목욕탕이 또 24시간 운영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이제 빼는 시간, 채우는 시간, 그러니까 물을 좀 갈아주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송혜쌤이 다니시던 그 목욕탕 같은 경우는 16시가 이렇게 목욕탕 물을 좀 새로 가는 시간대였나 봐요. 그래서 항상 목욕탕에서 좀새 물을 받아서 목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즐기는 음식으로는 뭐 소고기 좋아하셨고 그리고 소문난 주당이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있는 그 원로 연예인들 분들 중에서도 진짜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소주를 엄청나게 그 많이 드셨다고 그래. 그리고 그 술을 드시고 해장을 하기 위해 드셨던 게 바로 이 우거지 국밥이래요. 그래서 해장 필수 코스여가지고 이게 무한도전에서는 송혜쌤의 그 단골집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배우자로는 고 서고기 씨가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은 이제 방송에 나왔던 내용만 얘기를 할게요. 이제 따님으로는 송숙경 씨와 송숙연 씨가 있었고 이분들과 결혼한 사위로 김학수 씨, 양희천 씨가 있었고 그리고 아드님이 계셨어요. 송창진 씨라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외손주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이후로 이제 아무래도 가족들하고 좀 붙어 있고 싶어가지고 같은 집에서 살 수는 없지만 이 따님들 가족들이 송혜쌤이랑 같은 동네에 사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분 송혜쌤 같은 경우는 이분의 삶 자체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를 이제 증언을 해주신 분이에요. 일단은 일제강점기 겪으셨지. 한국전쟁 때 북에서 남으로 피란을 하셨지. 한국전쟁 참전하셨지. 그 이후 우리나라의 숱한 역사를 다 겪으신 분이지. 그니 우리 대한민국 역사 자체의 그 증인이시기도 하죠. 우리 대한민국 연호 104년이거든요. 2022년에 대한민국 104년인데 그 중에 90년 이상을 증인이 되신 거지.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에 살았기 때문에 1941년 기준으로 조선인의 81.5%가 창씨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당시 일본은 전시체제였고 배급제를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창씨개명을 안 하면 이 배급을 못 받아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든 거야. 근데 이때 창씨개명을 안 했던 사람들이 진짜 극소수예요. 뭐 김영랑 시인이라든지 이육사 시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만해 스님이라든지 정말 극소수의 강성 독립운동가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백범 선생님처럼
아예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착식여명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송몽규 열사랑 윤동주 시인, 이 둘은 하나로 묶은 이유가 이제 둘이 서로 친척이라서 묶은 거예요. 이게 둘이 같이 일본 유학을 갔었어요. 근데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선 일본 학교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창씨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이제 그 도항이라고 해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그 현해탄을 건넜어야 됐는데, 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이 배를 타기 위해서 창씨개명을 했어야 됐대요. 이 창씨개명을 하면서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참외록이라는 시를 썼었죠. 더군다나 1941년이면 송혜쌤은 만 13세셨어요. 솔직히 학교 다니는 시절에 뭘 아셨겠어요? 어쨌든 이제 어린 시절부터 끼가 굉장히 많이 셨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대학을 해주예술전문학교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성악과에 입학을 했는데, 안타깝게 이때 형님분은 이게 아버님이랑 갈등이 있어가지고 집을 나갔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해주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광복 후에 개교를 했어요. 당시에는 북한 지역에서 이 해수예술학교밖에 없었어요. 이 음악대학교가. 그러다가 이제 한국전쟁 과정에서 이제 그 김일성이 평양음악대학을 만든 거야. 그래서 흡수 통합을 시켰어요. 다만 이제 1949년에 입학을 하셨으니 한국전쟁 때문에 학업은 길게 못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그래서 그 해주 재령 그 근처에 계속 머물렀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구월산에서 공산당 유격대가 활동을 해가지고 이들이 막 강제로 징집을 해가는 거야. 이걸 피하기 위해서 계속 수시로 숨어 다녔어야 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일사후퇴가 있었죠. 여기서 1951년 1월 4일의 기준은 그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다시 후퇴했던 시점이 1월 4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일사후퇴 때 피란을 갔던 거는 1950년 12월쯤으로 추정이 되겠죠. 그 1950년 가을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시작을 하고, 사실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랑 그 유엔 연합군이 이제 가장 북쪽까지 올라갔던 시점이 11월, 딱 겨울이었죠? 그리고 이제 장진호 전투가 있었을 그 시점쯤에 이제 피란을 가신 거지. 근데 처음에는 피란을 가려고 했다기보다는 역시 그 유격대 징집을 피하려고 나가는 길이었는데, 어머님께서 얘야 이번엔 조심해라. 근데 이 이번엔 조심해라가 조금 약간 이제 뼈 때리는 말이 되죠. 그리고 이제 당시 본명을 쓰고 있었던 송복희 씨는 걱정 마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북한 인민군이 다시 평양을 점령을 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집에 못 돌아간 거예요. 집에 못 돌아가고 피란을 간 경우지. 그래서 제령에서 해주를 거쳐서 연평도로 갔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연평도가 그 인천 옹진군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이 있지만 이 옹진군이 원래는 황해도였어요. 실제로 지금도 황해남도에 옹진군이 있고요. 이 옹진군에서 그 연평도로 가서 그 당시 연평도를 점령하고 있었던 미군의 함선을 타고 부산까지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서쪽에서 부산으로 온 거지.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이 흥남철수 때 왔죠.
그리고 흥남철수 때 거제도로 와서 거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태어났죠. 뭐 그런 세대죠. 그래서 부산까지 왔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송혜쌤이 부산에 가족들이랑 온게 아니고 혼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오니까 뭐 길을 알겠어요? 진짜 부산항에서 그냥 뭐 내려가지고 앞사람만 따라다니다가 근데 그 길을 잘못 들었던 거죠. 그몇살 이상의 남자들을 다 징집을 해갔잖아요. 그래서 입대를 하게 되죠. 입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길도 모르는데 그냥 이 사람 발걸음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네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전투복을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송혜쌤은 통신병으로 복무를 했죠. 네, 한게 고맙고요. 네, 1953년 7월 27일에 이 휴전 메시지를 직접 타전했었는데 그때 썼던 모습을 기억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전쟁 때 피란을 가족들이랑 생이별을 하고 혼자 왔으니까 그 전쟁 때야 뭐그 군복무를 하면서 그 있었다고 쳐도 그 군복무 이후에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군복무 시절을 만났던 선임이 여동생을 소개해 줬는데 그 여동생분이 서고기 씨였던 거지. 그쵸, 안타깝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피란한 상태였고 전역 직후여가지고 혼자서도 지금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결혼식을 당장 하진 못했었고 나중에 2015년이 되어서야 결혼식을 했었다고 그래요. 리마인드죠. 이 나를 돌아봐라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한 과정에서 이 결혼식이 추진이 됐었다고 그래요. 전국노래자랑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없어진 건 아니고 원래 이제 그 심사위원장이랑 또 KBS 아나운서 분들이 임시로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또 후배 트로트 가수분들이 또 MC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앞으로 새로 이제 고정 MC는 지금 찾고 있대요. 네, PPT는 어제 오후 스케줄 나가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고 갔다 왔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창궁합극단에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예명을 쓰게 되는데, 원래 본명은 송복희였지만, 바다를 건너왔다는 의미로 바다해를 예명으로 쓰게 된 거예요. 해주해자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악극단에서 가수였어요. 성악과 출신이었다 보니까 가수였는데, 그래서 뭐, 가끔 막 노래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악단 공연은 사실 공연하는 사람들이 진행도 하고 분위기도 띄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MC 경력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의 전국노래자랑 그 MC의 그 입담이 여기서 나오신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방송에 진출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그 악극단에서 그 분위기 띄우는 그 MC 능력을 살려가지고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이제 고학력자들을 좀 풍자하는 캐릭터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 원래는 그 허참 씨도 후계자 명단에 있었는데 허참 씨가 먼저 가셨죠. 그리고 이상벽 씨는 개인적으로 내 고등학교 선배거든요. 근데 그분도 지금 70대죠. 그분도 70대고 지금 또 임백천 씨가 60대인가 그렇더라. 어쨌든 이 그러니까 동양방송은 라디오 서울이 아닌 건 맞아. 근데 이 동양방송에서 원래는 가로수를 누비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KBS 라디오 서울로 간 거예요. 어쨌든 그좀 복잡해요. 좀 여러 가지 복잡했는데 이때 송혜쌤이 만들어낸 방식이
이게 교통방송이 라디오 방송들이 보통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듣잖아요. 이 운전하는 사람들을 이용을 한 거야. 교통통신원을 조직을 해서 제보를 하게 된게 이게 지금의 이 교통방송이에요. 그래서 각그 라디오 방송사들이 교통방송을 꼭 하는 이유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라디오를 켜놓고 운전을 하잖아요. 여기서 착안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대표적인 교통방송은 TBS가 있죠. 그 서울의 그 TBS. 그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교육방송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본인이 선언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방송국의 성격을 바꾸려면요. 방통위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서울시장이 이거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한이 없대. 어쨌든 방송 주파수는 뭐 계속 바뀌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그 라디오 DJ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이 1986년에 하나밖에 없었던 아드님이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당시 이제 송일쌤이 만 59세셨는데 아들이 20세 청춘에 떠난 거야. 근데 이 사고 장소가 당시 제3한강교라고 불렸던 한남대교예요. 물론 한남대교 옛날 다리였겠죠? 지금은 다 뜯고 새로 만들었지만 이때 외아들이니까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진행했던 방송들을 모두 다 쉬었어요. 그리고 이게 한남대교 가면 아들 생각날까 봐안 그래도 아들 생각 때문에 힘든데 그래서 결국 죽을 때까지 한남대교를 지나가시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타더라도 한남대교 분기점에서 안 탔겠죠? 다른 데서 탔겠죠? 그렇게 이제 몇년 동안 방송을 쉬다가 1988년에 방송 복귀작으로 택한 게 전국노래자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파트부터는 아예 전국노래자랑이라는 거를 좀 약간 파보도록 할게요. 1980년 11월 9일에 이제 전국노래자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거는 1980년 11월인데 그 전에 KBS 배 쟁탈 전국노래자랑이라고 있었어요. 그 역사까지 하면 장학 퀴즈보다도 역사가 길어요. 그래서 이 전국노래자랑은 2020년 2월 23일까지 1980회가 카운트가 됐고요. 그런데 그 이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이 프로그램 그 컨셉트가 그 전국 투어잖아요. 이 지역 방문을 못하게 되면서 계속 특별편, 다시 보기를 돌리거나 스튜디오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카운트를 안 셌대요. 그래서 원래는 이 2022년 7월부터 카운트를 재개할 예정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송혜쌤이 1988년부터 MC로 합류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전국노래자랑이 엄청나게 황금 시간대예요. 딱 일요일 점심에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점심에 음식점 가면요. 다 이거 보는 거야. 시청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통 요 시간대면요. 성당이든 교회든 다그 가장 신자들이 많이 참석하는 이 종교 행사 시간이 끝나고 난 직후예요. 요 시간대가. 그러니까 다들 보겠죠. 물론 이 프로그램의 원래 포맷은 일본 NHK 방송에서의 그 NHK 노래자랑에서 따오기는 해요. 그래서 KBS 배 쟁탈 전국 노래자랑이었을 때는 약간 오디션이었어요. 이때는 오디션이었고 오디션 포맷이었을 때는 1971년부터 77년까지 했다가 근데 이게 한 2, 3년 중단이 됐었어요. 이게 약간 이건 추정하건데 유신 시대 때, 유신 체제 하에 이막 몇몇 프로그램들을 막 폐지하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때 폐지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했다가 1980년에 그
아마 이제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고 나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부활을 시키죠. 그래서 1980년에 부활한 거야. 그래서 뉴스 프로그램은 맨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뭐 주말의 명화, 뭐 명화극장, 뭐 이런 거 빼면 현존 최장수 TV 프로그램인 거예요. 전원일기보다도 길 거야, 이게. 전원일기보다도 길었어요. 전원일기는 지금 이제 끝났기 때문에. 뽀뽀뽀도 끝났죠. 근데 이제 장학퀴즈 같은 경우는 MBC에서 1973년에 시작을 했던 프로그램인데, MBC에서 종영을 한 이후에 여기 장학퀴즈도 좀 쉬었어요. 좀 쉬다가 MBC에서 더할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게 EBS로 가게 된 거예요. 이 교육방송이라는 채널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장학퀴즈 같은 경우는 지금의 횟수는 EBS 방송 횟수만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뭐 장학퀴즈를 합하든 KBS 그 노래자랑을 합하든 이 포함하면 전국노래자랑이 1년 4개월 더 길어요. 그렇고 아침마당 특집이요? 아침마당 특집은 네 이거는 너무 범위가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침마당은 그리고 ING니까 끝날 일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가요 프로그램, 다른 가요 프로그램들을 알잖아요. 그 특정 아이돌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청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인기 있는 아이돌은 가요 순위 프로그램 거의 끝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을 잡아두거든. 그런데 전국노래자랑은 대부분이 일반인들이 출연을 하죠. 그리고 기존 가수들은 나오더라도 그냥 초대 공연인 거야. 경연을 안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요일 점심에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 주요 시청자층들이요, 가장 많은 분들이 50대에서 60대 이상인 거야. 실제로요, 우리 그나 친가 쪽은 그 이게 좀 심하진 않은데 외갓집이 시골이거든요. 외갓집이 전라남도 구례군이에요. 외갓집 가면요, 이 외갓집 어른들은 TV를 틀면요, 다른 채널 안 틀어요. KBS만 주구장창 봐. 그래가지고 그꼭 명절 때마다 전국노래자랑 한 번씩은 봐요. 그 KBS 알죠? KBS가 명절 때 씨름대회 방송하잖아요. 그 씨름대회도 거의 강제로 왔지. 근데 이제 6시 내 고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분류가 되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전국노래자랑이 그 지역 시청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이거예요. 그 지역에서 끼가 많았던 사람들의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일종의 지역 축제인 거야. 마을 축제인 거예요. 이 전국노래자랑이 컨셉트를 잘 잡은 게그 지역 주민들의 축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부분 100%는 아니었지만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녹화를 해요. 뭐 서울 어디구, 뭐 대구 어디구, 뭐 이런 것처럼. 기초 단체 단위로 녹화를 해요. 그야말로 동네인 거지. 그래서 그 동네에서 끼좀 있는 사람들이 다 예선을 나와요. 실제 방송에 나오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예요. 예선 경쟁률이 엄청 낮아요. 물론 이제 예선 때는 송혜쌤이 직접 오진 않지만 심사위원 단위가요. 본선 때는 이제 송혜쌤이 가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방송에서 볼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험난한 예선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본방송 때는요, 원래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이 출연을 한대요. 그래서 그 지역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방송에서 편집되지. 그것까진 편집돼. 그리고 의외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나오는 게요. 이게 아무래도 그 TV에 자기 모습 그 뽐내려고 나오는 거 보니까 경연 프로그램이잖아요. 관종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굉장히 관종들이 많이 나오죠. 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방송 화질도 개선이 되는데 이제 초창기에는 4:3 SD 화질로 방송이 되다가 2009년 4월에 16:9 HD 화질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FHD 화질로 방송을 하고 있죠. 지금 대부분의 그 지상파 방송들은 기본적으로는 FHD에서 QHD 화질이에요. 지상파들은. 그 케이블들은 FHD인데 그 지상파 일반적으로 FHD 아니면 QHD고요. 지상파 일부 프로그램들에 한해서 4K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4K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어요. 보통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 재전들이 고화질로 빨리 넘어가요. 스포츠 중계 이런 거가 고화질로 빨리 넘어가고 그리고 이 뉴스 프로그램들이 화질을 빨리 넘어가요.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 전국 노래자랑 오프닝 같은 경우는 노래방 연주기에도 있어요. 노래방 연주기에도 있을 정도로. 근데 실제로 내가 노래방 연주기에서 이거를 돌려본 적은 없어요. 그래봤자 가사 있어봤자 그냥 처음에 딴딴딴딴딴 한 다음에 전국 노래자랑 이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왜냐면 가요 프로그램들이 화질을 빨리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한류. 해외에 좀 더 이 좋은 화질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게 있죠. 자, 그래서 이 송혜쌤이 전국 노래장의 시작 인사가 거의 안 바뀌어요. 물론 조금씩 미세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실로폰 음계 5단계 땅땅땅땅 올라가면 전국 하면 거기 이제 그 구경 온 지역 주민들이 노래자랑 하면 이제 이 악단이 그 유명한 오프닝을 치죠. 그 빠빠빠빠빠빠빠 이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주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KBS 1TV에는 광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국에 계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청자들 먼저 챙기죠. 그리고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교포들도 챙겨요.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 자원봉사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 네, 두 개 고마워요. 네, 아까 마시던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푸른 대해를 가르는 외양선원 여러분, 원양선원 여러분, 모든 항공인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더불어 오늘 이곳 어느 지역을 가득 메워주신 주민 여러분, 이 고장을 방문하신 관광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관광객까지 챙겨요.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 사회담당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특히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요 관객들이 와 그래요. 그 다음에 톤을 한 톤 올려서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이 인사말이 고정이 되다 보니까 이 고정 시청자분들은 아 오늘 전국 노래자랑 하는 시간이구나 딱 이게 인식이 된 거지. 뉴스 프로그램들이 그 매일 뉴스를 시작할 때요 인사말이 거의 똑같은 거 아세요? 뉴스도 이게 뉴스 시간이라는 걸 딱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인사말을 되게 간결하게 하죠. 가요 무대요? 가요 무대 그 월요일 밤에 9시 뉴스 끝나고 하잖아요. 그것도 은근히 장수 프로그램이에요. 가요 무대도.
그 가요 무대 오프닝도 유명하잖아. 그 바바바바바바바바 이거. 예. 네. 근데 가요 무대 그것도 녹화 방송이니까. 자, 그리고 이게요. 전국 노래자랑도 당연히 녹화 중계예요. 근데 방송 시간대가 엄청나게 화려하죠. 일요일 점심이죠. 근데 지금은 이게 그 KBS 1TV가요. TV쇼 진품 명품, 그 다음에 KBS 정오뉴스 끝나고 하기 때문에 그 12시 20분에 하는 거예요. 이 정오뉴스는 그래도 볼 사람들 보잖아. 이거 끝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전국 노래자랑 전후의 프로그램도 시청률이 반사적으로 이득을 본대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긴 한데, 1990년대에는 전국 노래자랑이 끝나면 그 다음 시간대에 했던 게 국산 애니메이션들이 재방송을 타는 시간대였어요. 나라라 슈퍼보드라든지, 달려라 한이라든지, 뭐 아기공룡 둘리라든지, 주로 이 국산 애니메이션들이 이때 방송이 됐어요. 서프라이즈는 MBC죠. 그리고요, 간혹 가다가 그 일요일 낮 경기에, 그때는 KBO 리그가 일요일에 낮 경기를 해서 지상파 중계를 했잖아요. 이때는 드라마 재방송이 편성이 없었을 때예요. 이때는 그 일요일 낮에, 아무리 덥더라도 일요일 낮에 KBO 리그 일요일 낮 경기를 했던 이유가 이때는 케이블이 없어서 지상파 중계를 했거든요. 이때 하일성 해설위원이 많이 뛰었죠. 이때 각인이 됐던 분이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KBO 리그 중계까지 연속으로 있다 보니까 이 야구 보기 전에 보는 거야. 그리고요, 사실 일요일 낮에 각종 공공 장소들이 제일 많이 틀어놓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전국 노래자랑이에요. 아무래도 뭐 음식점 같은 데서도 그냥 밥 먹으면서 좀 그냥 기분 좋게 그 TV 그냥 눈이 갈 만한 게 이거야. 그리고 그 목욕탕에서도 그냥 그옷 벗거나 뭐옷 입으면서 뭐 물기 닦으면서 뭐 손발톱 깎으면서 뭐 이런 거 하면서 보는 게 이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약간 좀 어르신들이 많이 갈 만한 장소도 있죠. 공중 목욕탕이라든지, 뭐 아니면 진짜 어르신들 많이 오는 음식점도 있잖아. 서울 도심에 종로 근처 이런 데는 틀어요. 특히 그 알죠? 그 종로에요. 그 삼일대로 그 낙원상가 쪽 있죠. 그 탑골공원 뒤쪽. 이쪽이 그 일부 구간이 송익길이 있어요. 일부 구간이 송익길이 있는데, 그요 자리에 있는 음식점들은 대부분 전국 노래자랑을 틀겠죠. 왜냐면 여기가 송해쌤이 이 아마 그 실향민들 출신 연예인들끼리 뭐 협회 뭐 이런 사무실을 운영을 했었던 곳이래요. 그래서 송익길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야. 그렇다고 하죠. 어쨌든 이 전국 노래자랑은요, 최소 기본적인 시청률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많이 갈 만한 장소들은 다 이거 틀어놓으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역은 모르겠는데, 용산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서울역, 용산역,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데 가면요, 그 TV 채널들요, 그 지상파 3, 4대 채널은 다 틀어놓잖아요. 그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 이런 데는 지상파 3사는 그 TV 하나씩은 다 틀어놓으니까 한 곳은 꼭이 전국 노래자랑을 튼 거야. 아마 요즘은 뉴스만 트는 데도 많겠죠. 근데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전국 노래자랑은 틀겠지. 그리고 보통은 그 전국 노래자랑이 우리 지역 촬영했었지? 몇 월, 며칠 방송이래 하면 그 방송되는 날은 당연히 다 틀겠죠. 그 지역에서는. 근데
이게 공연이 가요 순위 프로그램이 아니고 약간 이제 경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노래를 끝까지 부르진 않아요. 장학 퀴즈는 EBS로 갔고요. 골든벨이 요즘엔 1TV에서 해요. 그 일요일 19시? 그 시간대에 해요. 골든벨이 1TV로 왔어요. 아무래도 조금 골든벨 같은 경우도 예능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1TV로 갔어요. 그렇고 그래서 노래를 끝까지 부르진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방송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 올라온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좀또 이리저리 편집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끝까지 다 듣질 않아요. 합격이면 실로폰 5음계를 아래 단계부터 위 단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울리죠. 그리고 불합격이면 그냥 그 5개 중에 한 음을 갖다 그냥 땡 때려버리죠. 근데 이거를요, 그 심사위원장이 해요. 심사위원장이 하고 간혹 변칙적으로 다른 음을 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불문율이 그거래요. 그 방송에서 많이 편집돼서 나가는 거지 녹화 현장에서요. 이게 출연자들이 긴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좀한번더 기회를 주기는 한대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 뭐냐? 네,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땡 소리가 났다? 그러면 이 방송에 나온 그 탈락자는요. 두번 틀린 거예요. 두번 불합격한 거야. 이게 방송 시간이 너무 그한 70분으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생략을 시킨 거죠. 네, 어제죠, 벌써. 근데 의외로요, 이게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합격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게 어르신들이 불합격 확률이 높대요. 왜냐면 이 어르신분들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뭐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분 같은데 그냥 본인이 나오고 싶어서 약간 그냥 웃기려고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그 웃기려고 나오는 분들 그래서 땡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최근 몇년 동안은요. 그 참가자들 실력이 상향 평준화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합격률이 높아졌다 그래요. 골든벨이 지금 방송 중이지 않은 이유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게 골든벨도 전국 노래자랑처럼 학교를 방문해야 되는 거잖아. 그 골든벨도 아마 예선이 있대요. 골든벨도 예선이 있고 골든벨 그 방송 나오는 사람은 딱 100명인 거야. 100명만 선별해서 나오는 거예요. 골든벨도 없어진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 노래자랑처럼 그 전국 노래자랑도 그 지역 방문 못하고 있었잖아. 골든벨도 내가 보기에는 조만간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들 마스크 쓰고. 해외여행 많이 꽉 찼겠죠. 더군다나 이제 올해는 월드컵이지. 그러니까 종영이라고 표기는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 골든벨은 부활할 여지는 있어 보여요. 그 학교 교육 차원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 전국 노래자랑은요 방송에 안 나가는 예선이 있어요. 그 방송 며칠 전에 이 수백 명의 신청자들을 일일이 그 심사위원 분들이 그 예선을 재요. 그래서 뭐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 그 정말 이 방송에서 좀 뭔가 웃길 만한 요소가 있는 분이야. 이런 분들은 본선에 나가요. 그리고 이 본선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분 있죠? 본선에서 1등하는 분은 이게 방송 끝날 때 앵콜 무대를 한번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분들은 결선 프로그램에 진출하게 돼요. 왕중왕전에 나가요. 그래서 원래는 왕중왕전이 상반기 결산 한번 있고 연말 결산이 있었는데 그 최근에는 상반기 결산 없이 그냥 연말 왕중왕전으로 통합했대요. 연말 시상식처럼.
그래서 매년 마지막 일요일에 1년 동안 입상했던 출연자들이 나와서 거기서 왕중왕전을 해요. 그저 강하죠. 그래서 연말 최종 우승한 출연자에게는 대상을 줘요. 그 알죠? 매년 마지막 일요일 낮에는 이 전국 노래자랑이 시상식을 하고, 그리고 이 매년 마지막 일요일 밤에는 SBS 가요대전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고, 근데 이 입상까지 가는 분들은 젊은 연령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오디션인 거지. 여기서 눈에 띄어가지고 실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우루과이랑은 해볼만 하겠지. 자, 근데 노래 아니고도 다른 매력을 어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끔 보면요, 출연자들이 막 각종 소품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 몸에 좋은 걸 갖고 와가지고 송혜쌤한테 선물하는 경우가 있대요. 뭐 몸에 좋다고 막 먹이거나 아니면 막그 송혜쌤한테 막 가발 씌우거나 아니면 뭐 되게 특이한 거막옷 입혀가지고 막그 송혜쌤 막 끼부리는 막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고양이가 더 까다롭지 않을까요? 털 때문에. 그래서 노래 이외에 다른 장기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왜냐면 그분의 끼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요, 노래가 아닐 경우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노래를 부르지만 예선에서 통과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연출가분들이 그 출연자들을 불러가지고, 누구님은 뭐이 방송에서 이런 거좀 부각시키면 이게 시청자들이 재밌어 할것 같다 하고 좀 팁을 준대요. 그래서 출연자들이 소품을 갖고 오는 거야. 글쎄요. 나는 고양이 안 키워봐서. 자, 그리고 이제 전국 노래자랑이 특별편이 있죠. 국내 전국 투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리비아, 아즈다비아 공사 현장에서 중계한 것도 있었는데, 이때는 송혜쌤이 합류하기 전이어가지고, 그때 김동건 씨가 현지 녹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해외 코리아타운도 있었죠. 로스앤젤레스 간 경우도 있고, 뭐, 베이징, 칭따오 등등 간 적도 있고, 2003년에는 평양에 갔어요. 근데 사실 이 평양편은 김대중 정부 시절 때 추진을 했었대요. 그 6월 남북 공동선언 하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송혜쌤이 월남을 한 데다가 한국전쟁에 대한민국 국군으로 참전한 이력이 있어가지고 그 입경 금지 문제 때문에 이 방송 시점이 늦어진 적이 많았대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이뤄지지 못하고 결국 노무현 정부까지 미뤄진 거예요. 거기에 따라 이제 KBS 방송사잖아요.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가끔 막그 북한 핵 날리고 그러면 막그 미사일 날리고 그러면 막 비난보도 하잖아. 이거를 북한이 태클을 건 거야. 어쨌든 방송은 했대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 간 걸로 역사적 의의는 남겼죠. 재미는 없었대요. 그리고 역시 재외동포 특집으로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악단이 있어요. 그 오프닝 연주하는 악단이 있죠. 이분들이 이 출연자들의 노래들을 어떤 노래를 준비했는지를 다 미리 받아요. 그러면 이 악단이 이 노래를 연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곡풍으로 연주하진 않아요. 근데 대체 트로트풍의 연주를 하는데 이 트로트풍으로 연주를 해서 그런가? 좀 이제 가족들끼리 보기가 굉장히 좀 거부감이 좀 적다고 해요. 가요 무대도 있어요, 악단은. 가요 무대도 있어요. 그리고 윤도현의 러브레터일 때는 그때는 YB가 연주를 했죠. 윤도현의 러브레터일 때는 YB가 연주했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유명했던 악단장으로는 김인엽 전 악단장이 계시는데 폐암으로 별세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트로트 작곡가인 신재동 악단장이 지금은 지휘를 맡고 있어요. 악단장이 지휘를 하죠. 그렇고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이 그 유명 가수들의 등용 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참아주세요. 그 뱀이다. 그 뱀이다 그 노래가 제목이 참아주세요거든요. 이거 불렀던 김희안 씨라든지 뭐 박상철 씨라든지 그리고 그 어머나로 유명한 장윤정 씨라든지 이분들도 전국노래자랑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하 PD 배우자인 별씨 있죠. 김고은 씨. 본명이 김고은이에요. 이분도 여기 출신이고 그 12월 32일 나오기 전에. 그리고 뭐이 김재욱 씨는 그 KBS 공채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MC로 유명한 조영구 씨. 그리고 탑게이 홍석천 씨. 또 여기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 이제 역대 MC로는 이한필 씨가 원래 위킬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던 가수예요. 위킬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던 이한필 씨가 첫 MC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용 씨, 고광수 씨, 그리고 아나운서 최성규 씨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전국노래자랑은 송혜쌤이 MC를 맡기 전과 후로 나뉘죠. 송혜쌤이 MC를 맡아요. 처음에 6년 정도 했었어요. 이때 이미 60대셨어. 근데 만 67세 정도 되니까 정년도 넘었잖아요. 그래서 김선동 아나운서로 교체를 했는데 김선동 아나운서가 MC를 맡고 나서 시청률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서 김선동 아나운서는 지역 방송국으로 발령냈어요. 좌천이거든. 그리고 송혜쌤이 복귀해요. 그 이후 지금의 전국 노래자랑이 있는 거야. 그래서 6년, 27년 합해서 33년을 했죠. 그리고 그 여기 이 호섭 씨가 심사위원장이고요. 심사위원장이고 그리고 임수미 씨는 아마 아나운서일 거예요. 근데 이제 송혜쌤이 이제 나이가 연로하셨다 보니 건강이 좀 가끔 안 좋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임시 MC들 이호섭 심사위원장도 진행한 적 있고요. 그 한가위 특집 때 허참 씨가 임시로 진행을 한 적도 있어요. 허참 씨가 임시로 진행을 한 적도 있는데 그 결국 물려받지 못하셨죠. 먼저 가셔가지고. 그리고 2015년에 이제 90수였는데 이때 헌정 공연 이날의 MC가 임백천 씨였어요. 임백천 씨였는데 임백천 씨의 아버님보다 나이가 2살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그냥 사실상 그 이제 임백천 씨 이분도 가수니까 아버님이라 부르는데 나중에 사업을 물려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다 하고 말을 남긴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원래 송혜쌤이 물려주고 싶었던 허참 씨가 먼저 가가지고 그 임백천 씨한테 좀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는 해요. 확실한 건 아니야. 왜냐면 임백천 씨도 지금 60대거든. 그리고 2015년에 그동안 못했던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한으로 혼자 피란을 왔었다 보니까 가정이 없어가지고 당장 결혼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녀들 앞에서 결혼식을 했고. 그리고 2018년에는요, 부부 동반으로 독감으로 이별을 했었다가 이때 배우자분은 사별을 했대요. 그리고, 그래서 이때 배우자분은요, 그 교회를 다니셨나 봐. 그래서 배우자분의 장례는 교회식으로 치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이때 감기 몸살로 입원을 했었다가 회복이 됐었죠.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지역 방문이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때 당장 어디를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그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다들 코로나 초기 때 그랬잖아. 그래서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 지역 녹화가 불가능해가지고 계속 스페셜 방송으로 해가지고 옛날 방송 다시 보기만 돌린 거야. 그러다가 이제 7월부터 스튜디오 촬영판으로 대체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지방 촬영은 송혜쌤이 연루하다 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야, 코로나 때. 그래서 좀 특별한 컨셉트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국 순회 공연이 힘드니까 이 시기에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이 됐어요. 송혜쌤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인 송해 1927이 개봉했어요. 여기서 1927은 1927년생이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쯤에 그 유튜브 채널 중에 근황올림픽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출연해서 홍보를 했었어요. 거기 근황올림픽 보면요, 되게 그 요즘 뭐 하는지 그 궁금했었던 이 사람들이 많이 출연을 해요. 그래서인가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 아니에요, 이거 편집 잘안할 거예요. 그 편집 커트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평소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2022년 1월 31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라고 해가지고 뮤지컬이 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실 이 뮤지컬도 있고 했는데 이쯤에서 이제 송혜쌤이 인터뷰를 했나 봐요. 후임 MC로 허참 씨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공교롭게 1월 31일 방영하고 나서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어요. 몇대몇그 그분 이제 들수 없죠. 참그 가족 오락관도 진짜 평일에 엄청 장수했던 프로그램인데. 그리고 사실 송혜쌤도 건강이 유독 안 좋아졌던 계기 중 하나는 결국은 코로나19 이 오미크론 확산 시기에 확진이 됐어요. 그랬다고 회복이 됐는데 결국 이때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나? 이 워낙에 고령이었던 것도 있고 코로나19 확진 이력도 있었다 보니까 그또 이제 입원을 하셨죠. 그래서 이때 입원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제작진에 하차 의사를 전달을 해요. 그래서 제작진도 일단은 그 장거리 일정은 다른 분이 하고 당분간 좀 스튜디오 일정 이런 것만 좀 나오시고 그동안 다음 고정 MC를 계속 좀 찾아보자는 취지로 상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퇴원은 하셨어요. 근데 6월 8일 어제 아침에 결국은 쓰러지신 거야. 그러니까 그 허참 씨처럼 어느 특정한 데 암이 있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노환이었던 거예요. 이게 노환이 오면요, 그 다발성 그 장기 부전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께서 그 다발성 장기부전 증세로 결국은 눈을 감으셨거든.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요, 그 송혜쌤의 따님들이 같은 동네에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집은 아니고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항시 대기하면서 뭐 밥을 좀 챙겨준다든지 뭐 그런 식이었나 봐요. 그래서 원래 아침에 딸의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가야 됐는데 보통 그
한 8시 전후로 아마 딸의 집으로 갔었나 봐요. 근데 따님이 어? 아버지가 왜안 오시지? 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이제 되게 가본 거야. 가봤는데 화장실 앞에 딱그 쓰러져 계시는 거 보고 놀라가지고 바로 이제 119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출동을 했는데 이미 때가 늦었대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외할머니가 80대 때 갔거든요. 우리 외할머니가 한80 얼마쯤에 갔는데 외할머니도 심정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 외할머니가 그 심정지를 익혔는데 그 외할아버지 있었지? 그 외갓집에 외할아버지랑 60대가 넘은 둘째 외삼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가 이 갑자기 심정지 일으키고 쓰러졌는데 심폐소생술이 됐겠냐고요. 안 되지. 결국 그 심폐소생술 놓쳐가지고 외할머니 떠나보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때는 이미 늦었고 병원으로 후송이 됐지만 결국은 이제 사망 판정이 나왔죠. 그래서 그 사실 치료는 주로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했는데 그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고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 주관의 장례로 치러져요. 협회장 해서 5일장으로 치르게 돼요. 그 이제 KBS가 그몇 시간 전에요. 추모 프로그램인 여러분 고맙습니다를 방영을 했대요. 만약에 이게 KBS가 다시 보기가 남아 있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그냥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여기서 틀어줄 순 없어요. 그 KBS는 송출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6월 10일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에 하게 될 전국 노래자랑은요. 이제 송혜쌤 추모 특집으로 편성이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요 사진이 몇달 전의 모습이셨어요. 진짜 너무 수척해지셨지? 자, 그래서 출연했던 작품들로는요, 이거는 다 영화들이에요. 이제는 영화들인데, 근데 요 밑에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전국노래자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전국노래자랑이라는 영화가 내가 알기로 이경규 씨가 제작한 영화일 거예요. 근데 아예 이제 좀 21세기 때는 영화에 특별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 특별 출연하는 거에서도 이 전국노래자랑 MC를 맡으신 거야. 그 캐릭터 자체인 거야. 그리고 본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 KBS 드라마인데요. 이 KBS 드라마에서도 항상 전국노래자랑 MC인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KBS 프로그램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이름을 딴 송해공원이 있어요. 걔 송해공원이 있는 곳이 처갓집이 있는 지역이래요. 처갓집이 대구였대요. 그래서 그 대구 달성군의 옥포읍이라고 있어요. 그 광주대구고속도로랑 그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그 갈라지는 곳 있죠? 옥포분기점? 그 화원옥포나들목 그쪽인데 여기가 이제 옥연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저수지 주변으로 경관공원을 만들 계획이 대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송혜쌤이 이 대구 관련해서 이제 또 명예 뭐 감사패 같은 걸 받은 적 있나 봐요. 거기에다가 배우자분이 이 옥포 출신인 거야. 이 옥연 저수 이 공원을 만들기 위로 했던 이 동네 출신이셔가지고 그래서 공원 이름이 송해공원이 돼요. 약간 그런 거죠. 그 부천 중동공원이 안중근 공원이라고
권으로 바뀌었죠. 그 안중근 권으로 바뀐 이유가 부천시가 자매도시가 하얼빈이에요. 부천이랑 하얼빈이 자매도시여가지고 그 원래 하얼빈에 있었던 그 안중근 장군 동상을 그 공원으로 옮겨왔잖아. 약간 뭐 그런 식 그런 거 인연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송해 기념관도 만들 계획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유품들을 모아서 이 기념관을 이 송해공원에다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거기에다 이제 여기가 이제 송해공원이 된 이유 중 하나는요. 송해쌤이 그 처갓집 쪽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본인의 가족들이 다 북한에 두고 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남한에서의 가족이 다 처갓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이랑 그 처남의 묘소가 있었던 이 동네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이제 고향에 묻힐 수가 없으니까 그 묻히는 거는 처가에 묻히기로 이렇게 유지를 남겼대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 이쪽 부지에다가 배우자분이랑 마다들도 여기에 그 모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송해공원이 조성된 다음에 대구 달성군 편이 이 대구 달성군청이 이 특별편을 유치를 했어요. 공원 조성 기념으로 여기서 방송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송해쌤의 장지는 여기 송해공원이 될 거예요. 장지가 여기가 돼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갔을 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2003년에 평양에 갔을 때요. 이제 평양 공연 끝나고 뒤풀이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송해쌤이 사실 평양에서 좀만 더 내려가면 제령이잖아요. 근데 이 제령에 갈 수가 없다는 현실이 좀 안타까웠대요.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북한에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북쪽 안내원들이 그래도 좀 친해졌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준 거야. 아유, 선생님, 이젠 거기 가도 아무것도 남아있는 거 없을 거예요. 했더니 이제 송해쌤이 설마 내가 월남한 것 때문에 가족들 다 죽였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게 아니고 흐르는 강이든 솟아있는 산이든 세월이 52년이 지났는데 모든 게다 갈라졌을 텐데 선생님이 알던 재령의 모습은 이제 없을 거예요. 해서 그때서 이제 아 벌써 52년이 지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슬프죠? 결국 고향에 못 갔어요. 그문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그 부모님들의 고향은 함경도잖아요? 어쨌든 그래서였나? 그 지난번에 북한 방문했었을 때 백두산 갔었죠. 자, 그리고 그이 송해쌤이 진짜 95년 이상 오래 살았던 비결 중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 이분이 자동차를 소유한 적이 없었어요. 자가용이 없었어요. 운전면허는 있었는데 아마 이제 연로했었을 때 면허증을 아마 반납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자가용 없으면 그 전국투어 어떻게 하느냐? 촬영이 있는 지역에 전날에 미리 갔대요. 전날에 미리 가서 전날 오후에 동네 목욕탕을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거지. 그 지역 주민들도 아무래도 송해쌤만 알거 아니에요. 그 목욕탕 가서 그 아무리 양복 안 입고 그냥 목욕탕에서도 이렇게 그 푸근한 그 이미지만 봐도 어이구 송해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목욕탕에서 소통했던 거는 아무래도 정말 허물없이 있는 곳이잖아. 그 영화 이웃사촌에서도 그 오달수 씨가 주연이었는데 그 영화에서 그 오달수 씨가 그 목욕탕을 가면서 약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목욕탕이라고. 정치인이든 누구든 다 허물없는 곳이라고. 뭐 그랬었다고 해. 그리고 휴대전화가 없었대요. 그래서였나?
이경규 씨가 영화 제작할 때요, 특별 출연 섭외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송혜쌤이랑 그 연락처를 알아낼 방법이 없어가지고, 집 전화 찾느라 힘들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큐카드라고 해가지고, 보통 MC들이 막 종이에 뭐 적어놔가지고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안 쓰셨어요. 간혹 이제, 초대 가수들, 특히 신인 가수들 소개할 때 본인이 이제 좀 모르실 수 있잖아. 이분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만 대본을 보고 그 이외에는 대본을 안 쓰셨어요. 그리고 또 건강하셨던 이유. 한 달에 2번에서 3번은 꼭 치과를 가셨어요. 그래서 옛날 송혜쌤이 이가탕 광고를 찍으셨죠. 장수하셔가지고 이가탕 광고까지 찍으셨었던 비결 중 하나는 저거죠. 이빨 관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셨다. 그리고 매일 목욕탕을 가셨어요. 이 매일 목욕탕을 가는 게꼭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거야. 매일 16시 정도에 그 목욕을 가. 이때가 목욕탕에 보통 물을 새로 갈 시간대래요. 그러니까 아침 목욕, 낮 목욕 이 갔다 온 사람들이 한번 샥 빠지고 이제 그 이후 그 퇴근하는 사람들이 목욕을 하러 딱 들어가는 시간대잖아요. 그 전에 준비하는 시간대가 이때였거든. 그래서 쇠물이 딱 들어오는 시간대를 딱 들어가신 거야. 그래서 새로운 물로 항상 씻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밥 꼭 챙겨 먹고, 웬만하면 22시에는 제 잠자리에 들라고 하신 거지. 그리고 우거지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걔 우거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우거지 국밥 단골집이 있었을 정도예요. 근데 이 우거지에는요, 섬유질, 칼슘, 바이타민 A, 바이타민 C, 바이타민 B1, 바이타민 B2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그 영양 섭취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송혜쌤이 소주를 굉장히 좋아했다 하셨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거지 다른 걸 먹어도 되는데, 우거지 국밥을 드셨던 이유가 해장용이었던 거예요. 항상 해장으로 이거를 드셨어요. 항상 해장할 때 이거 드셨고. 그리고 이제 담배를 끊으셨어요. 처음부터 안핀게 아니고, 30대 중반까지 겁나 그냥 하루도 몇 갑씩 막 피고 그랬는데, 병원에 갔더니, 아무래도 이제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니까 병원에 갔겠죠? 폐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쌤이, 선생님 담배 끊으세요. 그 말을 듣고도 병원 옆 동산에 올라가서 담배를 딱 입에 불었는데, 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아까 의사쌤이 피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후 죽을 때까지 금연하셨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각종 기록도 있어요. 아, 이 사진은 맥심 잡지 표지 모델이에요. 맥심을 찍으셨더라고. 맥심 이영비 편집장님이 송혜쌤 추모 차원에서 그때 이제 표지 모델 촬영할 때요, 비컷 사진을 좀 공유 차원에서 풀었더라. 그래서 추모 차원에서 쓰는 거는 괜찮다고, 출처만 밝혀달라고 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송혜길이 낙원상가 근처에 있어요. 연예인 상록회라고, 실향민 연예인들이 여기를 기반으로 활동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표로의 일부 구간이 송혜길로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2015년 11월호 맥심 표지 모델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맥심 역사상 역대 최고령 표지 모델 기록을 세우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송혜쌤이 패션 화보로 찍은 게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살아있는 전설. 아마 이제 90수 기념으로 표지 모델 촬영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2015년 90수 기념으로 촬영하신 거야. 맥심 표지 모델. 첫 패션 촬영이 맥심이었다. 근데 이 맥심 보면요, 그꼭 그런 막 섹시한 사람들만 촬영하는 게 아니고 대도님도 촬영했었고 릴카님도 촬영했었고 저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촬영한 적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맥심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원래 그 이쁜 여자분 그 모델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잡지인데 그 요즘 매년 그 미스 맥심 컨테스트라고 되게 유명한 컨테스트 있어요. 그래서 매년 맥심 12월호의 표지 모델은 그 해에 미메콘 우승자가 표지 모델이 돼요. 그렇고 어쨌든 군대 가면 이 잡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모르겠어. 자, 그리고 이제 기네스북 등재에도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2011년에요. 그 나팔꽃 인생 60년 송해 빅쇼라고 해가지고 만 84세로 이 단독 콘서트 전국 순회 공연을 했었는데 최고령 단독 콘서트 등재를 추진을 했지만 끝내 등재되지 못했었다고 그래요. 대신에 2022년 4월 10일 방송분으로 세계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의 기록을 도전을 해가지고 5월 23일에 등록이 됐어요. 만 94세 11개월 16일. 이 기록으로. 근데 솔직히 이 연령대까지 MC 하는 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기네스 쪽에서도 아마 인정을 한것 같더라고. 그리고 원래 이제 기록, 훈장 기록이 2014년에요. 대한민국 문화훈장 두 번째 등급인 은관장을 받으셨던 적이 있어요. 박근혜 씨로부터 수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어제죠? 어제 돌아가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금관장을 추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뭐, 사실, 물론 은관장도 되게 대단한 거지만, 사실 송혜쌤의 존재감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분은 금관장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관장이 추서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기네스에도 등록이 되셨을 정도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날 바로 이제 그 코미디언 협회장 준비하면서 이 장례 치르면서 금관장도 드리자 해가지고 그 금관장 추서가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세계 최고령 MC 일요일의 남자셨죠.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의 증인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걸로 마지막 페이지를 썼는데 사실 여기 아까 내가 SNS에 올렸던 거는 좀 오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 나중에 올리고 나서 알아가지고 일단 집에 와서 후다닥 수정을 했었어요. 뭐 그래서 오늘 PPT는 이 44페이지로 끝났는데 그쵸? 진짜 우리나라 역사 한 시대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104년이잖아요. 2022년이. 그 대한민국 104년 역사 중에 95년을 이분이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 세기의 이 역사를 사셨던 분이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분 한번 좀제 조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컨텐츠를 기획을 했어요. 105살 이상 되신 분이
그러니까 그거지. 1919년생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1919년생분이 지금 일단은 9분이 살아계신다고 하더라고요. 3.1운동 때 태어나신 분들. 아, 만 105세? 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정말 대한민국 역사 한 세기를 사셨던 분인데,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가 이제 넘어가고 또 새로운 100년은 넘어가는 시대긴 하잖아요. 그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생긴 거 알죠? 서대문 독립공원에. 거기가 생겨가지고 나 이제 조만간 거기를 갈 계획이 있어요. 참고로 거기는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한 촬영은 안 돼가지고 그냥 이제 일단은 내가 두번갈 계획이 있어요. 그한 번은 사전답사를 갈 거고 한 번은 이제 내가 진행을 해야 되는 그 모임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기를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단체에서는 안 되고 자체에서 이런 건 아마 안될것 같고 그 지금 방역 수칙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좀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분들이 몇분 가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나는 사전답사를 가는 거라서 일단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말 이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가 또한 시대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딱이 시기에 딱 전환 그 새로 첫 100년 이후 새로운 100년 넘어가는 시기에 딱 코로나가 있었죠. 참 안타까워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인물들이 이 코시국 때좀 많이 떠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대가 저물었구나. 약간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나도 이제 나이를 좀 먹었구나. 좀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드님이랑 그 배우자분 먼저 가셨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는 그리고 이제 북한에 두고 와서 못 만났던 가족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가신 거구나. 그래서 정말 오래 사셨고 또 가족들이랑 함께 또 편히 잠드시기를 기도를 할게요.